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선 박사의 유튜브와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서울과 홍천, 홍성에서 오신 손님들을 모시고 오랜만에 17번 도로를 타면서 원삼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투어를 하면서 그 지역의 정보도 같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서 오신 분, 홍성에서 오신 분, 홍천에서 오신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 좀 크게, 좀 활발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 또 마른 사람도 기분이 좀 업이 돼가지고 잘하죠. 자, 지금 우리는 양지 IC4글에서 나와서 17번 도로를 타고 백암 진천으로 가는 도로가 있고요. 그 17번 도로를 타고 지금 우리는 원삼으로 지금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이 17번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지역은 교통의 요지로 상향 조정되면서 물류센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동승하신 분들도 좌우로 보시면은 아마 물류센터가 상당히 많이 그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제가 몇 번은 촬영을 했지만 오랜만에 17번 도로를 타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금 2023년도 3월 16일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직접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지금도 보면은 17번 도로에 이렇게 차량이 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SK하이닉스가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교통에 대해서 아마 그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7번 도로를 타고 원삼을 가려다 보면은 세 군데 길이 있습니다. 자왕리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암리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가재올리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오늘은 사암리 길로 들어가면서 저수지 쪽으로 사암 저수지 쪽으로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데가 뭐냐면은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산 CC가 바로 앞에 보입니다. 지산 골프가 있고 지산 스키장이 있는데 이 주변 지역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그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많으신 분들이 이 길을 지나가실 텐데 또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 바로 여기 도로변은 거의가 다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인데 그러면 자연녹지 땅값이 얼마나 가느냐 이게 또 궁금한 사항인데 현재 400에서 한 600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이 주변의 땅값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양지 물류라든지 GFS라든지 이러한 지금 물류센터가 옆에 다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자, 여기서 가시다 보면은 이제 지산 골프장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그 앞으로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가 토지거래 허가가 3월 22일까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3월 22일 되기 이전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아마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아마 많으신 투자자들 또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된 그런 종사자들이 공사 같은 걸로 인해서 이 주변 지역이 엄청나게 교통의 대란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만은 자 여기 보시면 왼쪽이 지산 CC입니다. 지산 CC인데 자 지산 CC 옆에 가다 보면은 아주 전원주택이라고 지어놨는데 아주 창고처럼 지어놓은 것이 좀 꼴불견이 보입니다. 자 우리 서울에서 오신 우리 홍성에서 오신 분 앞에 보시면은 전원주택이라고 지어있는 거 보이시죠? 아주 창고같이 전원주택이 아닌 그런 창고같이 지어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게 17번 도로입니다. 지금 좌항리로 들어가는 길을 지나서 우리가 이제 사암리로 들어가는 길로 해서 원삼을 지금 그 오늘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7번 도로 좌우는 이쪽으로 가면은 조금 땅 가격이 비교적 아까 말했던 지역보다는 이제 가격이 조금 저렴하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양지면을 지났습니다. 정확한 행정구역이 여기가 이제 원삼면 바로 맹리 맹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
맹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사암리 쪽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로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좌우가 지금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바로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런 것은 우리가 종전에 절대농지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국토기금이 이용하는 법률에서 절대농지라는 말은 없어지고 이게 바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적기 때문에 여기는 그만큼 땅 가격이 그 저렴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앞에 보시면은 저런 데가 이제 전부가 다 지금 창고를, 여기가 특이한 현상은 뭐냐면은 공장이 없습니다. 거의가 다 화성시에 가면은 이제 공장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창고와 그 다음에 물류센터가 많이 있고, 자 왼쪽이 바로 이제 맹리라는 데고, 자 우측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사암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사암 저수지 방면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자 여기 이제 그 양지에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양지아시 사거리 나오면은 17번 도로를 타고 원삼을 가는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군데 길이 있습니다. 좌항지 길은 지나갔고, 이제 가운데인 우측에 이제 사암리 길로 이 길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우이전에서 쭉 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사암리 쪽으로 들어가는 이쪽에도 창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하고는 큰 관련은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쪽 주변 지역도 지가 상승이 SK 하이닉스 반도체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승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그러면 여기가 그 땅값이 얼마나 드는데, 자 그게 바로 이게 이제 계획관리 지역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현재 한 400 정도 계획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정가가 없습니다. 땅값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만큼 비싼 것이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도 딱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은 그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참고하시고, 바로 이제 앞에 보시면 한미 물류센터가 보일 겁니다. 이런 물류센터도, 자 앞으로 계속 직진을 하시면서 이런 물류센터도 상당히 가격이 저렴했었는데 지금은 한 3배 정도 올렸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사암 저수지로 들어가는 길에 저기 앞에 멀리 보이는 게, 여기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겠지 모르겠지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그 와서 그 명당자리라고 해서 사암 저수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삼성중앙기술연수원이 저기 앞에 보이고, 또 그 옆에는 중소기업 그 저기 협동조합 중앙의 연수원이 또 같이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최근에 1년 전에 아주 명품의 라미르라는 그러한 그 베이커리 하우스, 자 왼쪽에 농어촌공사 용담 저수지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시는 바로 요게 라미르라는 빵집인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저 바로 왼쪽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고, 바로 오른쪽이 SK연수원이 있습니다. SK연수원 이제 이것도 SK에서 다시 인수를 해서 지금 연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지금 이제 보시는 데가 왼쪽이 사암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된다고 한다면 배후 도시로서의 아마 저수지 역할이 상당히 클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저쪽에 보시면 왼쪽에 용머리산이라고 정확한 지명이 있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너무 맑기 때문에 용이 나오지 않겠지만은 날씨가 비가 오고 우중충하면은 저쪽에 용이 나온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에 계신 분은 잘 한번 왼쪽에 보시면은 용이 들쑥날쑥 하는 것도 저수지에서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믿거나 말거나 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삼 저수지로 해서 지금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있는 원삼 면 소재지로 지금 향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암 저수지까지 1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2부에 가서는 원삼 면의 그 면 소재지를 그 본격적으로 지역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1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